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호주 대륙에 사는 매력적인 동물인 코알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코알라는 독특한 외모와 생활습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동물 중 하나입니다. 이 동물은 작은 몸체와 큰 머리, 풍성한 털로 특징지어지며 특히 큰 귀와 눈이 사랑스럽습니다. 또한 코알라의 털은 회색에서 갈색으로 변화하며 이를 통해 수컷과 암컷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코알라는 큰 손톱을 가진 다리와 나무에 매달려 쉬는 특이한 행동력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동물은 육식동물은 아니며 주로 유칼립투스 잎을 먹습니다. 이러한 식단은 코알라의 몸집과 에너지 소비에 맞추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알라는 유칼립투스 잎을 소화할 수 있는 효소를 갖고 있어 이런 독특한 식단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동물은 주로 나무에서 생활하며 나뭇가지 위에서 놀거나 잠을 자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들은 주로 밤에 활동하며 낮에는 나무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이러한 행동 패턴은 코알라의 체온이 낮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생각되며 호주의 건조한 환경에 적응했기 때문입니다. 코알라는 호주의 상징적인 동물 중 하나로 그 특별한 생태학적 역할과 독특한 외모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환경 변화와 감염병 등으로 인해 생태계에서 위협을 받고 있어 보호와 보전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알라는 매력적인 동물이자 보호가 필요한 동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